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셀카 촬영을 하게 됐네요. 오늘 있었던 일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8시 35, 어제랑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왔네요. 오늘도 마지막에 또 누수 현장, 현장 답사 거의 저녁 때 다, 누수 현장 답사는 다 저녁 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일단은 의심되는 부분은 있으나 굳이 말씀은 안 드리고 어떻게 하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 갑자기 누수 현장 답사 끝나고 오늘 이제 고압세척 현장 하루 종일 보내고 좀 전에 누수 현장 현장 답사 끝내고 지금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고요. 아직 저녁은 못 먹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을 거고 저녁 먹으면서 이제 영상 편집하고 이제 올라갈 텐데 그 전에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브리핑 겸 뭐 오늘 마무리 인사입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3일 전에 갔던 이제 배관 막힌 고객님께서 이제 쌀을 버리셔가지고 쌀을 20kg 한 포대를 다 버리셔가지고 막힌 현장인데 어쨌든 배관 구배가 배관 구조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버린 것은 잘못됐으나. 배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배관이 꺾였어요. 함몰 돼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시간상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하루 소비를 하루 반 정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뭐 유일로 따지면은 일수로 따지면 3일을 갔는데 첫날은 어차피 오후 늦게 가가지고 세대에 꽉 찬 쌀은 다 뽑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인 간만 남은 상태에서 다음날 와가지고 정화조 쪽에서 시도를 했으나 정화조 쪽에 배관이 약간 함몰이 돼가지고 노즐이 안 들어가서 그러고서 이제 다른 현장을 가야 돼서 이제 철수를 했다가 오늘 이제 오전 일찍 들어가가지고 다시 세대에서 넣어가지고 변기에서 넣어서 오전 내내 이제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게끔 만들어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작업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이 고압세척기를 돌리다 보면 이제 엔진 소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이 민원 들어왔어요. 네, 민원 들어와가지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아파트 사장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가지고 오후에 같이 그럼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오전에 철수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압력이 깡패고요. 어쨌든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튼 거기 이제 포인트에서 이제 좀 실갱이를 이제 하다가 이제 다 마무리 못 쳤던 건데 이제 아무튼 결과적으로 뻗쭛거리는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만 다행이고 아무튼 아빠는 함께 하면은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제가 잘못한 건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오늘 마무리한 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아빠 사장님 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퇴근길에 오다가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드릴 거니까 그 해결한 마지막은 이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아빠 사장님 영상 보시고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있었던 얘기를 좀 하자면 아무튼 이 고객님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 이제 이게 중요한 요점인데 제가 3일을 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갔던 이유는 참 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누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집들이 있고 그냥 당장 그날 그냥 뭐 하다가도 그냥 도중에 때려치고 나오고 싶은 집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첫날 갔을 때도 이게 되게 인상이 되게 좋으셨어요. 인상이 좋으셨고 그리고 제가 그 고압세척을 하는데 그 쌀들을 그냥 손수 그냥 그 막 이제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왜냐면 사람이 그런 데에서 되게 좀 뭐랄까 끌리거든요. 그래서 이분 되게 좋으신 분 같다라고 이제 첫날 되게 인상이 와닿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날도 이제 겪어봤지만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제 마음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고 제가 드리냐면 어쨌든 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변기 두 개를 붙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고객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일하는 내내 계속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몬드뻘을 모를 정도로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고맙다고 하면서 진짜 제가 1년 동안 진짜 뭐 어디 이렇게 일을 다니면서 받을 칭찬들을 그 변기 붙이는 내내 그냥 옆에서 계속 좋은 소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오늘 보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고객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제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 현장을 놓고 가지만 제가 놓지 않게끔 만들어준 거는 고객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일하는 내내 저도 짜증 한번 안 부렸거든요. 힘들어 짜증 한번 안 부렸어요. 아무튼 3일 동안 일수 따지면 3일이고 시간상으로는 뭐 하루 반 정도 되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참 잘 해결돼서 천만 다행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애들 얘기가 나왔어요. 애들 얘기하고 하다 보니 이제 고객님께서 아이들 맛있는 거 사다 주라고 비록 오늘 사오지 못했지만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또 이렇게 또 현금을 또 팁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도 다 이게 서로 복을 불러오지 않나. 제가 솔직히 3일 동안 힘들어도 짜증 한번 안 부렸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일하는 내내 고객님이 저를 제가 일하게끔 막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는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오후에 함께 해준 우리 아빠 사장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35마력 입질이 살짝 왔다 갔습니다. 압력은 깡패고 뭐 지지고 복구했으면 뭐 뚫을 수 있었을 건데 이게 고압 세척기를 돌리면 제가 사실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민원 때문에 빨리 끝내지 않으면 민원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는 돌릴 수가 없어서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빨리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오늘 잘 마무리 지어서 천만 다행이고 아무튼 제 영상 이후에 살짝 오전에 작업했던 거 잠깐 영상 올리면서 아빠 사장님 링크 걸어줄 테니까 아빠 사장님 가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빠 사장님께서 그 최고다 윽박이 유튜브 채널에 이제 찬조 협찬이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구독자분들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 아는데 구독자 한 명 한 명 늘리기가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이제 대박의 이런 기회도 있지만 진짜 저 역시도 뭐 남들이 보기엔 쉽게 구독자를 이렇게 모은 것 같지 모은 것 같지만 정말 저도 제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때 그때 그 힘든 걸 알아요. 정말 구독자 이게 구독자를 진짜 이게 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7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숫자도 상상이 안 돼요. 아무튼 그만큼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무튼 아빠 사장님도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넘으셔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방송 오늘 테스트를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진정한 유튜버가 되신 겁니다. 구독자 1,000명이 넘고 이제 광고가 붙고 그러면 이제 광고가 붙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소스님 영상들을 많이 올려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아빠는 이제 유튜버라고 불러야겠네. 유튜버 누수의 달인 아빠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추천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실시간 방송도 하시고 이러면 많이 바빠지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모두 오늘 하루 다 고생하셨고 또 내일 저는 내일 이제 AS를 갑니다. 방수 현장에 AS 들어가는데 거기 AS 하고 이제 거기 빨리 마무리 짓고 이제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때문에 좀 일이 집중이 안 됩니다. 빨리 마무리 짓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크레임이 들어오면 다른 일을 못해요. 신경 쓰여가지고 아무튼 내일 가서 다 마무리 짓기로 했고요. 아무튼 그러고 난 뒤에 좀 이제 하수구에 집중해서 이제 일을 할 거니까 누수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큰 누수들은 좀 못하고요. 작은 누수들은 가능한데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이제 하수구로 계속 달릴 거라서 하수구 하면서 누수는 좀 이제 작은 것들만 이렇게 하고요. 방수는 이제 부분 방수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보일러나 뭐 설비 뭐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이제 뭐 빗물 방수는 또 하지도 않고 이 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는 뭐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힘이 나네요. 아무튼 다음에 뵙겠습니다.